사랑이 없는 남자는 죽었네. 뭐 몰라. 아니야.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 벌써? 이겨버렸잖아. 비싼 걸로 가시죠. 그러죠. 오. 굴빙무침. 굴빙무침? 굴빙무침. 인생 굴빙무침이에요.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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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샌드위치. 난 낙지볶음. 어? 너 별로. 호불호 확실할 수 있는 난 샌드위치야. 난 매운게를 먹고 싶어. 샌드위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아니 다른 샌드위치도 있는 거지. 샌드위치 어디서 이해했는데. 목사발이요. 불족발. 나도 불족발. 어? 와. 김치찌개. 저희가 닭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 닭발. 나는 처음 먹어. 닭발. 닭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럼 먹어. 카레 돈까스 닭발. 카레 돈까스 닭발. 여기서 먹었지, 먹잖아. 그러니까. 카레 돈까스 닭발. 샤브샤브가 다 진짜 싫어요. 샤브샤브 먹자. 샤브샤브. 샤브샤브. 다수결 아니야? 다수결 아니에요? 샤브샤브. 오이. 나 양념게장. 나도 양념게장. 주도 양념게장. 아, 확실히 먹고 싶은 거? 아 그렇죠. 로제 파스타. 나 로제 파스타. 전 한박 스테이크. 아 다수결이야. 아니 된장찌개? 난 된장찌개. 왜 면만. 이게 차돌 된장찌개야? 그냥 된장찌개. 차돌 된장찌개지? 이거 다수결. 너무 짝수잖아요. 그럼 왜 갑자기 좁게 만드는 거야? 아, 나 밝게 먹는 거야. 아자, 아자, 아자. 하자. 아자, 아자. 뭐 먹을 거야? 된장찌개. 짬뽕 하자. 짬뽕. 거는 된장찌개. 짬뽕. 짬뽕. 짬뽕이에요. 처음부터 짬뽕이었어요. 삼겹살. 삼겹살. 씨. 죽어. 가만히 있을까? 허거가 뭐야? 중국 음식 아니야 저거? 토스트, 토스트. 마라탕. 그럼 나 허거. 어? 왜요? 난 토스트 맛있는데. 먹을래. 마라탕 못 먹겠어. 마라탕 맛있는데. 허거 뭐 먹을 거야? 저희가 토스트. 그럼 난 허거. 토스트. 토스트랑 허거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 김치찌개. 토스트 하는 게 없네. 자연이 없어. 자연이 없는 거 남자는 주먹이야. 넌 남자는 주먹이야. 저놓고. 꼬마 무침. 나도 꼬마. 무침국이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 꼬마 무침이지. 꼬마에 발란 거잖아. 아니, 이렇게 그냥 맨 먹으면 되잖아. 그럼 고나 골라봐. 뭐 먹을 거야? 꼬마 무침. 어? 꼬마 무침. 그거 꼬마야. 꼬마 무침. 그냥 수육국밥. 안 필요할 거지. 분명 안 물어봐. 고나 뭐 먹을 거야? 아니, 3대 1이야 어차피. 육회. 나도 육회. 나도 육회. 건우는? 건우는. 건우 아무거나 먹어. 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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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먹을 거야? 닭꼬치. 가시죠. 그럼 먼저 말해. 어. 곱창. 곱창. 나도 곱창. 곱창. 먼저 말하라고. 저 곱창 안 먹어봤어요. 어? 그래. 아니. 인생을 헛살았네. 아, 나 안 먹어봤어요 저런 거. 구한 거야 정말. 나 찐만두. 나도 찐만두. 아, 난 조개구이. 의랑리 조개구이래.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고 이거. 1등 하면 돼요 이게. 건우가 뭐 먹을 거야? 건우가 찐만두. 몰라. 아, 잘? 아, 찐만두 경상에서 나오는 거잖아. 스테이크. 아, 기침아. 아니, 두 명이 찐따라고 그런 거잖아. 스테이크는 됐지. 피자. 청국장. 청국장. 청국장 아니지. 청국장 먹어야지. 간식도 피자잖아요 오늘. 그니까. 피자 가시지. 청국장 아니야. 아,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청국장. 청국장 아니야. 야 서울아 뭐. 아, 맞잖아. 뭔데? 너 뭔데? 아 네. 지금 피자가 간식이라는 거에 납득이 됐어요. 설득됐지. 청국장. 청국장. 순두부찌개. 나도 순두부찌개. 나도. 말 좀 해. 저 양꼬치 안 먹어봤어요. 나는 왜 안 먹어보냐? 양념치킨. 삼낙지. 삼낙지. 양념치킨.
또 산악지 안 먹어봤지? 네. 아, 양념 치킨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골뱅이 했던 거다. 낙지볶음. 골뱅이 무침이죠. 낙지볶음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밥에 밀려. 골뱅이 무침 찐이에요 원래는. 좀 소면에다 소면에다 먹는 거잖아. 그거 그거. 형 이메일 쓸 때도 골뱅이 쓰잖아요. 왜 말고? 그냥 골뱅이 무침 먹어야죠. 뭐라 했어? 이메일 쓸 때 골뱅이. 골뱅이 무침 타나가면 안 되는데. 나와. 누가 갈 거예요? 타면. 누가?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삼겹살. 삼겹살. 네. 삼겹살 무슨 말이에요? 랍스타. 토스트. 아니, 랍스타랑 토스트를 족발. 고민한다고? 만두. 고민도 안 하고 토스트를 했어. 정컬.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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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두. 만두? 짬뽕. 욕해. 나 욕해. 나 욕해. 넌 육회 먹었어? 넌 육회 안 먹어봤어? 먹어봤죠. 짬뽕 먹고 싶은데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구랑? 원평이랑. 이탈리아 사람이랑. 원평이랑 이쪽으로. 가위바위보. 어? 오. 어, 남자는 주먹이라고 자신감 있는 가위바위보. 닭꼬치. 닭꼬치. 샤브샤브. 샤브샤브 안 좋아해 진짜. 곱창. 양념게장. 나 곱창. 양념게장. 양념게장. 곱창이요. 이거 안 먹어봤다. 안 먹어봤는데 왜? 하지만 어긋나 보고 싶었어요. 2대 2로. 가위바위보 하시죠. 안 넣으신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국밥 김치찌개. 나는 김치찌개. 국밥. 저도 국밥. 그럼 가위바위보라. 김치찌개를 먹어야지. 가위바위보. 왜? 졌어? 이겨버렸잖아. 치즈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결승전 아니야? 양념게장. 나 삼겹살. 양념게장. 남자 삼겹살이지. 오, 양념게장. 양념게장이 결승전. 양념게장 맛있어요? 양념게장이 결승전이 있을 수 없어요. 양념게장이 결승이 있을 수 없다고? 네, 난 간장게장 안 넣었어. 돼지가 걸어다니다 꽃게 밟으면 양념게장 죽어요. 뭐라고? 돼지가 걸어다니다 꽃게 밟을 줄어요. 무슨 상관인데? 삼겹살이죠 인생은. 넌 삼겹살이야? 저 삼겹살. 있지. 삼겹살이긴 해. 삼겹살. 에이 삼겹살 우승이야. 아니야 2대 2지 연우 형 안 하는 거야. 삼겹살이랑 깍두기잖아 연우 형. 아 이런 거. 깍두기. 이런 거 반찬으로 나오잖아 가끔씩. 뭔 소리지? 가끔씩 거의 안 나와. 나와? 양념게장. 양념게장이 어디서 반찬이 나와? 나와? 어디서 나오는데? 저 본 적이 없는데. 고춧가루가 나왔어. 어디? 갈비찜. 수성무새 있는. 그 삼겹살 아니잖아요. 삼겹살은 반찬으로 안 나오잖아. 뭐 할 말이 많아. 경상 가면 삼겹살 나오잖아요. 양념게장. 양념게장. 양념게장이 더 맛있어. 아, 삼겹살이죠. 밥에 비벼 먹을 수가 없어. 삼겹살은. 그걸로 하자. 서바이벌. 오케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오. 컴온. 감자구나. 네. 감자는 뭐라고? 맨날 다른 거 내면서. 양념기 먹어야 하고. 아, 양념기장. 양념게장. 웃을 수 없어. 웃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랭킹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양념게장. 야, 근데 떡순티는 왜 떨어졌어? 삼겹살 1등. 1등 그렇지. 라면이 없었어. 아, 128강. 승률 79점. 와, 저하 9%인데 이거. 양념게장. 양념게장 탑10도 못 드는데 지금. 36. 와, 진짜 36이야. 1위랑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 간장게장 없나? 아, 있네. 21등. 아, 근데 간장게장이. 나 간장게장 났으면 1등인데. 아, 저도 간장게장 났으면 삼겹살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 아까는 뭐 꽃게가 밟힌 다음에 돼지한테. 아 간장게장 버텨요. 꽃게 아니야? 버텨요 간장게장. 제가 먹는 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저 치킨이요. 저 떡볶이. 배. 떡볶이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나는 저 떡볶이 치킬 거예요. 아시는 집 피자 아니에요 피자? 어? 피자 아니에요. 피자 아니에요? 피자 아니에요? 오늘 벌레. 아? 바보 벌레. 아니야. 아니야. 또 간장게장.
근데 뭐 아무래도 연장자니까 다른 거 없어. 오, 도망했어. 최고참. 시현이 형. 시현 형 형만 하시면 됩니다. 시현 형만 해야죠. 형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다 했어요. 예, 예. 시현 형 하시면 됩니다. 형 저희 그 영상편 다 했거든요. 형만 하시면 됩니다. 인턴님한테 그냥 영상편지 시구하러 오시면 시구하러 와주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한번 해야 돼요. 다섯 명 다 저희 다 했거든요. 네, 맞아요. 오? 시현이 이거 해야 돼요. 다 했어요 저희. 저희 그냥 시구하러 오시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어요.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겠다. 형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났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전화트라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야. 어? 윈터님 붙여야 돼요. 윈터님 붙여야 돼요. 윈터님 시바로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